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것은 LA 갈비찜 준비했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거 막김치. 약간 좀 배추김치가, 기존에 제가 먹었던 그 배추가 아니네. 조금, 좀 공수하기가 힘들었나요? 요즘에 배추가 좀 비싸가지고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삭이 고추랑, 그 다음에 이거는 아버지가 끓여주신 그 콩나물 북엇국. 콩나물 북엇국입니다.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저는 BJ 차고 전 잊지 말아주세요. 맛있게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LA 갈비찜 됐어. 에레 갈비찜은 그냥 끓이기만 한 거예요. 사와서. 거의 겉절이. 술 드신 분들 이거 최고겠다. 그 여러분들 그 시원함이란 거 아시죠? 시원함. 북어 들어가가지고 진짜 시원하네. 김치 맛있다. 김치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어도 맛있겠다, 그죠? 아무것도 안 하고.
김치 맛있어요. 괜찮아. 짜지 않아요, 여러분들. 전혀 짜지 않아. 김치도 안 짜고, LA 갈비도 그렇게 짜지 않아요.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될 정도로 짜지 않고. 알겠습니다. 안 보이게 치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 다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김치를 막 해가지고 보내주셨나봐. 엄청 맛있네.
LA 갈비 뜯어야 맛있죠. 싱겁지 않고 짜지 않고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나요? 밥스님 어서 오시고, 여러분들 밥도 비비고 싶고 밥도 더 먹고 싶은데 밥이 오늘 마지막이었어요. 제가 푼 게 LA갈비 여기 테두리에 붙은 그 쫄깃쫄깃한 거 그거 있죠? 그 맛에 먹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이렇게 짜면 원래 이렇게 못 먹는데 전혀 안 짜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!